강사 윤초입니다. 오늘은 우리 팟골프 홀 공략법을 할 텐데,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인가, 제가 파3 파4 홀의 공략법을 시연을 하면 한번 해보면서, 그때는 이제 어떤 방법을 했었냐, 안전하게 파플레이를 할 거냐, 모험을 할 거냐, 이런 방법으로 공 두 개를 가지고 해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대회가 있는데 실제로 타수를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시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안전하게 가지고 가는 방법은 아무래도 모험은 하면 안 되겠죠. 모험을 안고 안전하게 가지고 가는 방법. 제가 이때까지 파크골프를 한 7, 8년 한 것 같은데, 제가 7, 8년 동안 이 파크골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이 전국의 대회 참가하면서 느낀 것, 그래서 전국 대회를 제가 한 7, 8번 참가를 했는데, 밀양에 가면은 봄에 벚꽃 축제 밀양 시장이 10여 년 전에 팟골프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대회를, 전국 대회를 개최한 게 벌써 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밀양 벚꽃 축제에는 제가 서너 번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강변 파크골프장에 대구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갔고, 그 다음에 3년 전에 부여에서 생활체전, 전국 생활 대축전을 했을 때 그때도 참가를 해 보았고, 4년 전인가 가평에서 가족사랑 파크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1박 2일 아주 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국 대회가 제일 많이 열리는 데가 양평구장이죠. 아마 양평구장이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파3 우리가 이제 그 대회를 생각하고 목표를 우승권에 목표를 두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제 나름대로 파3 홀은 파로 가자, 그 다음에 파4 홀에서 버디를 꼭 하자, 그 다음에 파5도 버디를 하자, 그러면은 일개 코스가 파33이 파플레이인데, 일개 코스에 롱홀 하나, 미드홀 4개 해서 5개인데, 목표가 일개 코스에서 버디 5개, 그러면은 일개 코스에 28개, 18홀은 56,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은 파3에서 오비만 안 나면은 수시로 버디가 잘 나옵니다. 그렇게 목표를 하고 대회에 임해서 우리 팟골프 타수 잘 나오게 공략을 하는 방법은 제 방법대로, 저는 파3, 파4, 파5,
파3에서 목표가 파다. 버디를 하면 좋고, 이제 이런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대회에 임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목표가 버디, 파5하고, 파4를 한번 시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 두 개를 가지고 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예 공 한 개만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죠. 고무줄을 잠깐만 좀 쓸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파5홀을 버디 계획을 목표를 하고 한번 할 텐데, 자, 제가 공을 올려놓고 뒤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칠 것인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세컨 온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안전한 자리에 갖다 놓는 게 계획이죠. 그래서 안전한 방향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이게 벙커에 안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뭔가 벙커에서 잘 붙이면은 이글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못 붙이더라도 오비가 안 나서 버디는 무난할 것 같아. 턱 맞고 옆으로 안 튀어서 다행. 버디는 했습니다.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버디를 할 수 있나 했더니 그래도 버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4를 한번 가볼까요? 파4짜리 일단 끊어놨다가, 자, 파5홀에서는
발표한 대로 거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프 홀인데 거리는 75m라고 하지만은 좌측에 오비, 우측 해저드, 바로 뒤에는 벙커, 거리도 맞추고 방향도 잡고, 자, 쉽지 않은 홀인데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어느 방향으로 칠 건지 생각을 해봐. 방향 설정이 됐으면은 거리는 어느 정도 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연습 스윙은 1, 2회 정도 하면 됩니다. 1, 2회 정도 연습 스윙을 할 때 실제로 내가 거리를 보내고 싶은 만큼 스윙을 실제 스윙을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코스였는데 일단 현장에 올라가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롱피팅인데 엣지를 지나서 그린을 가가지고 그린에서 줄이가 짧아서 이거를 욕심을 부리다가 하면은 뒤쪽으로 오비나 확률이 많으니까 거리를 잘 맞춰야 되겠네요. 나이스! 이야. 와! 이글이 됐습니다. 와, 이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할 때 목표를 오비를 내지 않고 목표를 파3는 목표가 파다. 그 다음에 파4, 파5에는 버디가 목표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4까지 해봤고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파3 이거 공략하는 거 추가로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파3인데 완전 도굴입니다. 하다가 우측으로 완전히 니은자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좀 세게 치면은 뒤쪽으로 오비, 우측으로 가면 또 해저드. 그래서 파3 하기가 쉽지 않는 홀로 보이네요. 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홀도 기대를
돌마다 끝부분에다가 다 꼽아놔가지고 욕심 부리고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귀가 오비 나게 생겼네. 아, 거리 맞추기가 쉽지 않은 홀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 야. 위험할 뻔했어요. 무난히 파하겠네. 한 1m밖에 안 떨어졌어요. 나이스. 야,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홀별 공략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바라볼 수 있을 건지 한번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아, 좋은 성과 거두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